자, 우리 오늘 이제 FTA 특례법 할 거예요. 책은 다 했죠? 그리고 프린트 다 받았고요. 그래요. 프린트는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꺼내 보시면 되고, 그때 꺼내서 하면 되고, FTA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받는 그런 과목은 아니, 혹? 그래, 그럼 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 조사처럼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 책은 이론책이 있고요. 이론 부분이 있고, 뒤에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문제까지 FTA 특례법 시간에 다 할 거예요. 이 문제까지. 그래요. 자, 우리 뭐 다른 거 OT 필요 없죠. 뭐 작전 짤래요? 다 우리 했잖아. 그쵸?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갑시다. 이번 주는 참 자주 보는 것 같고, 내일도 보겠죠. 그래. 우리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단 FTA 특례법 내용 4페이지 보기 전에 앞에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FTA 특례법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총칙이라고 해서 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협정관세라는 거, 한마디로 FTA 그 협정세율 있죠? 그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들을 얘기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2장하고 3장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이건 그닥 어렵진 않아요. 금방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종종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와봤자 뻔해요, 여기는. 그리고 5장은 뭐 말 그대로 서류 보관하는 절차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닥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6장 원산지 조사 중요한 부분이죠. 원산지를 조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7장, 8장 이런 거는 뭐 넘어가실 거고, 내용은 하긴 하는데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9장 이제 협정관세 적용 제한 부분,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보칙 벌칙은 정말 뭐 한 5분 얘기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자, FTA 특례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FTA를 체결해서 그 FTA가 발효 중인 국가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FTA 체결 국가는 뭐 미국이라든가, 몇 년 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중국이 체결돼가지고 이제 발효 중인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유명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다 유명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뭐 미국하고 다시 막 저렇게 시끌벅적한데 FTA 특례법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우리 시험 봐서 합격할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아직도 좀 한참 걸릴 거예요. 한참 걸릴 거고, 또 FTA 특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협정마다, FTA마다 각 협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닥 특례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4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 목적 뭐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쓸 일 전혀 없으니까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FTA 특례법의 풀 네임은 자유무역협정, 이게 FTA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에요. 한마디로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관세법에 규정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에 규정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좋은 일에 쓰겠대요. 뭐 이바지하면 목적으로 하겠다. 뭐 그냥 읽어보시고 콧방귀 한번 껴주시면 돼. 자, 그리고 용어의 정의 넘어가실게요. 얘는 사실
관세법에 있는 용어의 정의처럼 그렇게 걔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FTA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딱 FTA가 뭐야? 그러면 빵 풀어요. 무세요. 세금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관세 철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빵프로가 되는 거. 관세를 받지 않겠다. 관세 철폐도 FTA지만 관세를 우리가 얘를 그냥 바로 철폐하는 걸 즉시 철폐라고 하고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내년에는 8%, 그 다음에 7%, 6% 이렇게 해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고 결국에는 뭐 2030년에는 0%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계 철폐라고 얘기를 해요. 단계 철폐도 FTA가 맞습니다.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물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관세 철폐 또는 인하라고 얘기가 나오죠. 관세 철폐, 바로 철폐하는 즉시 철폐 혹은 인하, 단계 철폐 그런 조약이나 협정을 말하는 게 바로 FTA입니다. 자, 체약 상대국 한번 볼게요. 다른 건 없어요. 체약 상대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FTA들을 다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뭐 유명한 거 한번 볼까요? 국가들 다 나중에 우리 정리할 거예요. 이건 뭐 기본이지. 자, 미국, 한미 FTA. 그러면 체약 상대국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 한미 FTA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외에는 다른 국가들은 절대 최악 상대국이 아니에요. 한중 FT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최악 상대국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한마디로 우리랑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최악 상대국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괄호 부분 볼게요. 국가 연합 경제 공동체 독립된 관세 영역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국가랑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 국가가 최악 상대국이 되지만 한미처럼 한 이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국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걔는 한 국가라고 한 국가처럼 생긴 국가 연합이잖아. 그렇지? 그런 국가 연합하고도 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들하고 체결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세안 회원국이라고 해서 또 체결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합니다.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내가 이 말하는지 알지? 객관식에서는 포함, 제외 이거 갖고 장난을 좀 치니까 절대 제외가 아니라는 거. 괄호 3번 볼게요. 우리가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 당국은 누굴까요? 3명이야. 기재부 장관, 관세청장, 세관장. 그러면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은 누굴까요? 그거를 다 일일이 법에 규정하면 너무 많겠죠. 왜?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국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물론 협정에는 나와 있어. 한미 FTA 협정에서 미국의 관세당국은 누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누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에 그걸 일일이 다 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최악상대국에서 관세 관련된 그런 법이라든가 협정 이런 관세 분야만 담당하고 있는 관세 당국, 그런 당국을 우리가 관세 당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게 이제 관세 분야만, 뭐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것 같죠, 객관식에서. 얘는 맞다는 거야. 관세 분야만 이행하고 있는 당국을 그러니까 관세 당국이라고 하지. 관세 내국세 다 합하고 있으면 관세 내국세 당국이라고 해야지. 이름은 좀 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그치? 자,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 짜증나죠?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그래. 제가 주말 수업은 정말 잘 안 해요. 나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진 않지. 잘 안 하는데 FTA 특례법은 어쩔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한번 봅시다. 뭐 원산지는 근데 어렵지 않죠? 나중에 원산지 판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할 거고 원산지 증빙 서류 한번 볼 거예요.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산지 증빙 서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산지 증명서죠. 우리가 CEO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Certificate 어이구 깜짝이야. Certificate of Origin
이라고 얘기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통 원산지 증빙서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산지 증빙서류 안에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산지에 관련된 서류가 이거 하나겠어요? 사실 얘가 주인공이긴 해. 그쵸? 얘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뿐만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 정보들 다 우리가 원산지 증빙서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볼 거예요. 서류들. 자, 그 다음에 협정관세. 아까 얘기한 것처럼 FTA라는 게 즉시 철폐를 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단계 철폐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세율 우리가 협정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말고 나머지 용어들은 박스에 뭐래요? 관세법을 따르겠대요. 그러니까 뭐 선용품이라든가 외국무역 선기라든가 환적 복합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세법 내용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의 영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역은 뭐고 칠레의 영역은 뭐고 해서 쭉 영역이 나와 있어요. 할래요? 어디까지가 영역인지. 보통 영토, 영공, 영해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대륙붕 얘기도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체결을 다 각기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칠레부터 해가지고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중심에 대해서 다 체결한 건 아니잖아. 칠레 먼저 체결하고 예전에 싱가포르 체결하고 지금까지 와서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표현은 다 달라요. 국가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한번 뭐 읽어나 봐요.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해서 어디까지가 영역인지. 그래서 한번 그냥 구경이나 뭐 대륙붕 얘기하는 것도 있고 구경이나 하는 거고, 이게 이걸 갖고 객관식에서 장난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래서 하나 볼 건 뭐냐면 우리 7번 볼게요. 6페이지 동그라미 7번. 누구야? 미국이죠. 미합중국 미국이야. 중국 아니에요. 나 이 질문 한번 받았어. 정말 그 질문한 친구는 합격 여부를 말하지 않은 채 사라졌어. 예전 일이에요. 예전 일. 너무 순진한 얼굴로 그랬었어.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미합중국, 중국 체결되기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어쨌든 미합 중국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50개의 주가 있어요. 근데 50개의 주뿐만이 아니라 콜롬비아 특별구하고 푸에르토리코까지 포함을 합니다. 콜롬비아 특별구가 어디야? 콜롬비아 아니에요. 이거 워싱턴 DC야.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상식을 알아가는 거죠. 상식을 우리 여기서 이게 나오진 않지. 콜롬비아 특별구가 뭘까요? 이렇게 나오진 않아.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고 해서 이게 워싱턴 DC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 객관식 용도로 하나 챙겨 놓으시고 넘어가실게요. 옆에 보시면 괄호 2번에 류호 소호가 있죠. 우리 HS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낯설 수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은 HS에서는 품목 분류를 2단위, 그 다음에 4단위, 그 다음이 이제 6단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6단위 넘어서서 이제 10단위를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의미 없어요. 6단위까지가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단위를 유라 그러고 4단위를 호라 그러고 그 다음에 6단위를 소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재료나 생산 이런 거는 읽어만 보시고요. 넘겨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5번, 6번 묶어볼게요. 우리가 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재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 이제 재료들을 한번 원산지를 판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네 개의 재료가 있는데 A가 한국, B가 미국, C가 중국. 이렇게 쓰면 어색한가? 유명한 애들만 쓸게. D가 1번.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한미를 기준으로, 한미 FTA를 기준으로 원산지 재료를 한번 판정을 해볼게요. 원산지 재료는 뭐가 될까? 한국 당연히 원산지 재료겠죠. 미국도 원산지 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아니야. 자, 한중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한국 거는 원산지 재료죠.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한중 FTA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맞아요. 원산지 재료예요. 일본 당연히 아니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산지 재료라고 한다면 한국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도 원산지 재료지만 최악 상대국 거 있죠. 최악 상대국 거. 이런 식으로. 한미를 판단할 때 최악 상대국은 미국이니까 미국 것도 원산지 재료가 되는 거야. 한중을 판단할 때 중국도 중국이 최악 상대국이니까 중국계 원산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산지를 판단할 때는요. 사실은 어떤 협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요. 그게 협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객관식으로 돌아옵시다. 조심해야 될 거. 원산지가 대한민국 것만 원산지 물품, 원산지 재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것도 최악 상대국 것도 다 원산지 재료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다 뭐다? 비원산지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체 가능 물품 우리 친숙하죠? 대체 가능 물품이라는 거. 말 그대로 진짜 바꿔 써도 된다, 될 만큼 비슷하네. 그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갖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얘기해요. 자, 8번, 9번, 10번을 묶어봅시다. 익숙하죠? 용어는 관세법에서 봤던 건데 이제 관세법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얘가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확인 기준 셋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확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인가 생각하시는데 다 똑같아. 그냥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어쨌든 일단 완전 생산 기준은 똑같습니다. 전부를 한 국가에서 만들어낸 경우에 완전 생산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을 하겠죠. 이건 쉬운 방법. 세번 변경 기준 보시면 이게 이제 관세법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끊어서 한번 볼게요. 세번 변경 기준은 왜 적용하냐.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으면 이걸 적용할 이유가 없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번 변경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요. 2개국 이상에 의해서 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를 적용을 할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로서까지 끊어볼게요. 자, 당해 물품의 품목 번호와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생산에 그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의 재료의 품목 분류가 끊어볼게요. 자,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세번 변경 기준 쉬운 거 한번 봅시다. 2단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그럼 그거 하나 해봐. 쉬운 거. 관세법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관세법에서는 세번 변경 기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단위 이상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관세법에서는. 근데 얘는 뭐래? 딱 6단위라고 규정을 해요? 일정 단위 이상 바뀌어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 말은 2단위일 수도 있고 4단위일 수도 있고 6단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협정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협정에서 또 물품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협정은 뭐 한미는 2단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중은 6단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협정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죠? 어쨌든 이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관세법에선 6단위라고 딱 잘라 얘기하고 있는데 FTA 특례법에서는 일정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게 다르잖아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될까? 나중에 나올 건데 어떻게 될까? 관세법이 무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FTA 특례법이 더 먼저 적용이 돼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야. 나올 거야. 그때 합시다. 바로 옆에 나와. 어쨌든 얘는 일정 단위 이상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쉬운 걸로 해봅시다. 2단위 달라져야 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요, 당해 물품을 생산해냈어요. 물품을. 자, 당해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해 물품이라고 자꾸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물품이야,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지금 판정하는 물품을 해당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걸 자꾸 법에서 당해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이거 일상생활에 잘 안 쓰잖아요. 당해라는 말, 해당이라는 말을 쓰지. 해당 물품. 이건 친숙하잖아. 근데 자꾸 당해라는 말을 왜 쓰냐?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바꿔, 법에서. 이제 친숙한 언어로 쓰자 해가지고 한 몇 년 됐지? 한 7, 8년 전에 관세법도 전면 개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면 개정을 해서 다 쫄았었는데 보니까 용어를 바꾼 거야. 뭐 일몰 후부터 일출까지 이거를 해진 후부터 해진 해뜬 후까지 너무 쉽게 일몰을 모를까 봐. 이것도 이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관세법에도 이게 막 섞여서 쓰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법은 고쳤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은 또 그대로 남아있고 환장을 노르시죠. 어쨌든 이 당해 물품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냥 해당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물품을요.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판정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거를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는 한국이야. 최종 생산은 한국에서 했어요. 내 마음은 어떨까? 한국이 원산지로 인정이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산지를 충족한다,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산지를 충족을 했다는 거는 한국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고 안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인정이 안 됐다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세법 변경 기준으로 뭔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물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2단위 변경으로 한번 해볼게요. 2단위 바뀌어야 된다라는 예로. 자, 얘가 84류 물품이에요. 만들어냈더니 기계야, 기계. 우리가 아직 HS 익숙하지 않으니까 2단위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가 뭐가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4개 정도 있어요. A는 84류고요. B는 85류고 C는 44류고 D는 뭐 할까? 90류예요. 이렇게 원재료들의 품목 분류를 하는 거예요. 원재료들의 품목 세번 변경을 하려면 이게 제일 먼저예요. 원재료들의 품목 분류를 따는 거지. 2단위가 바뀌면 되니까 2단위만 따면 되겠죠. 4단위가 변경돼야 되면 4단위까지 다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2단위니까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 한국 원재료고요. 얘는 미국 원재료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얘는 미국 원재료고요. 얘는 한국 원재료고. 얘는 중국 거고요. 얘는 일본 거예요. 자, 원산지 충족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한 미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한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원산지 재료가 뭐뭐예요? 얘랑 원산지 재료죠. 그쵸? 그 다음에 비원산지 재료는 얘네 둘이죠. 그치? 자, 원산지 재료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뭐라 그랬어요?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비원산지 재료들이 일정 단위 이상 달라져야 되는 거야.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44류에서 84류로 달라졌죠? 90류에서 84류로 달라졌죠? 비원산지 재료들의 품목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면 원산지를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종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거지. 사실 이것까지 몰라도 돼.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제 요 용어를 이제 왜 자꾸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한중으로 하면 얘를 기준으로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렇지. A는 비원산지 재료고 얘는 원산지 재료, 얘 원산지 재료, 얘 비원산지 재료죠. 지금 비원산지 재료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두 번째에서는. 자, 볼게요. 90류에서 비원산지 재료에서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비원산지 재료가 재료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했는데 품목 분류가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많은 가공으로 인정을 한마디로 그 관세법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실질적 그 물품의 그 실질적인 특성들이 다 있죠. 본질적 특성.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치? 응,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올게요. 당일 물품의 품목 분류와 품목 번호, 품목 번호와 자, 거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들,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 번호가 얼만큼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면 그 물품을 최종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세 번 변경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요. 우리 과목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란 과목 없어. 나중에 관세사 다 합격하고 나면 2차까지, 합격 여부까지 볼 필요도 없다. 시험 보고 나면, 관세사 시험 보고 2차 끝나고 나면 정말 갑자기 너무 바쁘다가 너무 한가해져요. 정말 너무 바쁘다가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할 정도로 저는 솔직히 그때 정말 그 유아기 때 이후로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정말 그 소파에 붙어있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놀 힘도 없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체력을 다 쓴 거지 시험 보느라. 놀 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소파에 붙어있다가 침대에 붙어있다가 낮엔 소파에 붙어있고 밤엔 침대에 붙어있고 이 생활을 한 일주일을 하다가 이제 좀 힘을 챙겨서 밖에 나가서 놀았던 거예요. 하여튼 그때 2차 보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때 이거 많이 그 원산지 관리사라는 거 많이 준비하거든. 왜냐하면 까먹기 전에 그거는 이 원산지 결정 기준만 하면 붙어. 나머지는 2차 했던 그 빨이 있어갖고 그건 금방금방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해요. 그때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객관식 돌아올게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면 된다라는 거. 관세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그냥 뭐에 대해서 뭐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 보면 갑자기 자유무역협정에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이러면서 뭐 문제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FTA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에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나오면 그걸 끊어버리고 뒤만 읽으면 돼. 그걸 또 고민해. 막 이러면서 자 그건 FTA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FTA 문제가 나왔을 때는 FTA 요 특례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11, 12, 13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같이 비교해 둘 거예요. 무역영어 많이 봤죠? 자 일단 공장도 거래가격은 우리 무역영어에서 봤던 게 뭐였어요? EXW가 그냥 공장에서 던져놨을 때 그 가격이었죠. 근데 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자 공장도 거래가격은 생산 공장에서 반출했을 때 그 물품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공장으로 사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 해야 해서 공장에서 사오는 거지. 그쵸? 그 가격인데 자 가격으로서까지 끊을게요.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가 있다면 그거는 빼요. 공제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장도 거래가격을 물어봤는데 공장에서 반출한 가격이 10만 원이야. 근데 이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되는 내국세가 만 원이야. 만 원. 그러면 공장도 거래가격은 얼마예요? 9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수출할 때 환급되는 내국세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 국가에서 만약에 수출할 때 환급해주는 내국세가 있다면 국가 정책이잖아 그거는. 환급되는 뭐 부가세라든가 이런 환급되는 내국세가 있다면 그거는 빼줘야 된다라는 거. 객관식 조심할 거 공제를 포함으로 해놓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FOB 볼게요. 본선 인도 가격. 이거 모를 리 없겠죠 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 무역영어보다 조금 더 규정하고 있어요. 본선에 인도하는 가격인데 가격으로서 해놓고 마지막 줄 볼게요. 최종 선적지. 최종 선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다.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에이씨, 그림을 너무 욕했나? 너무 A 했나? 자, A 국가에서 B 국가로 보내서, 그렇죠? C 국가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자, 이 경우 본선 인도 가격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까지의 가격이다. 아니다. 여기까지의 가격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계속해? 어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거. 최종 선적항이 여기예요. 마지막 선적항. 아시겠죠? 선적항이 지금 여러 군데잖아. 여기저기 들렸다 왔기 때문에. 물론 선적항이 그냥 하나야. 이렇게 해서 바로 왔어. 그냥 A에서 한국으로 바로 왔어.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까지가 FOB이지. 최종 선적항에서 본선에 인도한 이 가격이. 근데 선적항이 많다면 마지막 선적항에서 본선에 인도한 가격까지 든 운송비를 다 포함하는 게 FOB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객관식 뭐라고 해놓을까?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보는 거. 최종을 최초로 해놓습니다. 아니야. 마지막 선적항이라고 해놓으세요. 그게 더 편할 거야. 마지막 선적항. 거기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하는 게 FOB예요. 자, 그 다음에 조정가격 봅시다. 조정가격은 거기다가 식을 하나 써놔요. 과세가격 빼기. 다 관세법 한 거죠. 과세가격 빼기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이게 조정가격이에요. 과세가격 빼기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이게 조정가격.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세가격이라는 거는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우리가 과세가 여기서 들은 게 또 새롭죠.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근데 이 과세가격 안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가산요소로 들어가든 실제 지급 금액으로 들어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요. 5방법에서도 들어가게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조정가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식 나온 걸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됐어. 그래서 11, 12, 13 이 가격 세 가지 있죠. 그거 잘 체크하시고 영해 봅시다. 영해. 영해라는 거는 바다. 공해 말고 내 바다가 어디까지인지. 자, 일반적으로 12해리를 얘기를 해요. 12해리. 두 번째 줄에 있죠. 12해리. 거기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0해리는 어디야? 200해리는 거기가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그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영해랑 헷갈려. 200이란 숫자는 안 나와. 그래서 12해리.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는 알 거고 원산지 포괄 증명이라고 돼 있죠. 자, 포괄자가 붙는 애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서류에 원산지 확인서인데 원산지 확인서에 원산지 포괄 확인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국내 제조 확인서인데 국내 제조 괄호 열고 포괄 확인서라고 붙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포괄자가 안 붙으면 자 그거는 그냥 원래 일반적인 거지. 원래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끊었어요. 그럼 그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그쵸?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저 수출국에서 끊어달라 그래갖고 갖고 왔어. 수출국에서 보내줬어. 생산자가 보내줬어요. 수출자가.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이번 수입 때 그 원산지 증명서로 FTA를 적용을 했어요. 다음에 또 물건이 들어올 때 그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안 돼. 원산지 증명서, 뭐 국내 제조 확인서, 원산지 확인서 뭐 그런 것들은 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진짜 버리면 안 돼. 서류 보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용도인 거야. 그 건에 대해서만. 근데 포괄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불편한 건 뭐냐면 저는 똑같은 물품을요, 똑같은 수량을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생산자가 생산한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해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대부분 그러겠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볼트 너트를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반복 수입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불편하겠죠. 그때마다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온다는 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원산지 포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포괄 증명은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반복적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 동종 물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발급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우리가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처음에 발급한 거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원산지 포괄 증명을 보통 12개월, 1년을 많이 합니다. 1년. 1년을 해놓으면 1년 동안 내가 그 수입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 증명서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헐어 빠질 때까지,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것도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 포괄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12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바뀌었어.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이라고. 그렇다고 12개월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건 너무 많이 나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건 지금 여기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관세법이 있고 FTA 특례법이 있어요. FTA 관세 특례법. 나에겐 둘 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야. 그쵸? 둘 다 우리나라 법이고 둘 다 너무 소중한 법률들이야. 얘네 둘이 규정하고 있는 게 같으면 상관없는데 달라요. 만약에 다르다, 상충한다면 뭐가 우선 적용이 될까? 아까처럼 관세법에선 야 6단위가 달라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번 변경 기준을, 얘는 아니야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충되면 누구 따른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 플레임을 자꾸 생각해야 돼.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치? 우리 환급특례법이라고 해서 2차에 하는 것도 특례법이거든. 그것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 이제 관세 관한 특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름도 길어.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FTA 특례법이 있는가 하면, 협정 그 FTA 체결 국가들마다 다 적용되는 협정들이 있어요. 한미 FTA 협정문 따로 있고, 한중 FTA 협정문 따로 있고, 뭐 한 EU 협정문 따로 있고, 한 칠레 다 협정문이 다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협정하고 이거하고 상충이 된다. 당연히 협정을 따라야겠죠. 그렇죠?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래서 1번에서는 FTA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한마디로 FTA 특례법하고 관세법하고 상충이 된다면 FTA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2번 협정하고 상충이 되면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총칙 끝났어요. 별거 없죠? 내용이 쉽죠? 내용 쉽고 책도 얇고 관세법이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자, 10페이지 볼게요. 협정관세 적용 봅시다. 1번 이걸 내가 왜 해놨을까?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 지문에. 협정관세에 대해서 연도별 세율이라든가 적용기간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런 거를 기획재정부령은 아니겠지. 내용 한번 봐봐요. 나중에 제가 관세법에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한다 그랬잖아요. 좀 보다 보면 아, 이 정도는 대통령령이구나, 이 정도는 기획재정부령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와요.
세관장 관세청장 왔죠? 이 정도는 세관장이 할 일이고 이 정도는 관세청장이 할 일이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갑자기 기재부 장관이 하는 일도 있어. 아, 이 정도는 이 아저씨가 해야지. 뭐 이 정도 느낌은 왔을 거야. 안 왔으면 올 거야. 아직 많이 남았어 우리. 내가 이런 거 왔죠? 막 이러면 불안해. 난 안 왔는데 언제 오시려나. 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곧 올 겁니다. 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쫙 왔을 때 그 희열을 느껴봤어요. 느끼는 중인가요? 회계를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막 나는 뭐 회계를 50분에서 55분 정도에 풀겠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때 풀어냈어. 근데 점수가 평균이 막 평균이 아니라 회계 점수가 막 52.5가 나왔어. 그때 그 기쁨. 이제 됐구나 막 이러면서 한 2월쯤 느낄 거야. 2월쯤 1월엔 안 될지도 몰라. 어쨌든 언젠간 그거 왔을 때는 조금 기분이 좋지. 1차 때 지금은 아니야. 올해는 안 와요. 올해까지는 괜찮 안 되고 지금 막 문제풀이 하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관세법도 좀 힘들 거야 그거는. 그래서 제일 좌절할 때가 언제냐면 12월 말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이제 통합 모의고사를 우리가 한 세네 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제일 막 좌절하고 막 여기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막 눈물 뚝뚝 콧물 뚝뚝 막 흘리면서 예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그 12월 모의고사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믿었던 관세법마저도 안 되니까 회계는 손도 못 대겠다는 거지. 그래갖고 뭐 얘기를 하다가 남자분인데 울더라고 내 앞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 내가 울린 것 같잖아. 난 안 때렸는데. 둘이 있는데 우는데 직원분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우니까 그냥 훌쩍 나가더라고. 아씨 이거 내가 때린 게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기분은 한 2월? 쯤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무 조아심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대통령령 느낌. 자, 2번은 됐고요. 3번 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법하고 똑같습니다. 말만 좀 달라요. 결국에 똑같아. 1번 한번 보시면 협정관세 세율 FTA 세율이요. 관세법에서 규정한 50조 세율 적용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자, 관세법 세율하고 같거나 그보다 높다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더 높아. FTA 세율이 더 높아. 그럼 관세법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1순위가 안 맞게 되잖아. 1순위 세율들. 그래서 2번에서 그거 해결한 거예요. 1순위 세율들은 무조건 협정관세 세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1순위 세율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FTA 세율은 2순위 세율이었어. 1순위 세율들은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인데 이게 관세법 세율인데 FTA 세율이 만약에 숫자가 높다면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들보다 높다면 얘는 2순위의 자격이 박탈이 돼서 그래서 관세법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1순위는 무조건 협정관세보다 우선 적용이 된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를 수가 없어.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그렇게 관세법을 가지고 풀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협정관세 적용 요건 봅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네를 모두 충족을 해야 협정관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수입하는 물품에 FTA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일단 협정을 먼저 정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요. 얘를. 미국에서. 그치? 그러면 한미 FTA 협정을 봤을 때 이 분필이 협정이 체결된 물품이어야겠죠. 모든 물품을 협정을 다 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얘가 협정이 체결된 그 대상 물품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한테 FTA 세율, 한미 FTA 세율이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1번 얘기예요. 내 수입 물품이요.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란 얘기는 적용 대상 물품이라는 거는 내가 수입해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싶은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서 해당 FTA에 따라서 협정을 체결한 물품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모든 물품에 대해서 협정을 다 체결하진 못해요. 한미에서도 협정을 체결하는 물품이 있고 안 하는 물품이 있고 그래. 2번도 2번 한번 보실게요. 당연하지. 이게 원산지가 미국이어야 되죠. 나 이거 한미 적용할 거야. 한미에 분필 있더라. 분필에 대한 한미 FTA 세율이 있더라. 근데 이게 미국 게 아니야. 그건 뭐 말짱깡이지. 원산지를 충족해야겠죠. 2번 얘기는 그거예요. 원산지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3번 보실게요. 이게 뭔 말일까? 하여튼 법에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이 말은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수입을 해요. FTA 세율이 저절로 적용이 될까요? 내가 해달라고 바락바락 해야 돼. 신청서 내고 해주세요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감면도 그랬고 관세법에서 감면도 그랬고 환급도 그랬고 뭔가 깎아주는 거 돌려받는 거 용도세율 적용하는 거 다 해달라고 내가 신청하고 막 했었죠.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환급도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 경정 해가지고 세관장이 경정해줘가지고 내가 경정 청구를 했을 때 세관장이 경정을 해줬어. 그럼 나한테 경정 통지서가 온다 그랬죠. 그거 갖고 백날 기다려봤자 통장에 돈 안 꽂힌다고. 그거 갖고 환급 신청 또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TA가 저절로 절대 적용되지 않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에 대한 절차들을 앞으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우리 좀 이제 이게 FTA의 개요예요. 개요. 여기까지가. 개요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일 말고 10분 쉬었다가 책가방 싸지 말고 자, 좀 쉬었다가 진짜 이제 FTA 그 국가별로 협정별로 다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12페이지부터 합시다.